안녕하십니까. 동호회 미치다 박동호입니다. 아,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요, 경기도 안성의 금광저수지에 나와 있습니다. 이 금광저수지는 안성의 대표적인 그 계곡형 저수지, 대형 저수지인데요. 올해 계속 수위가 뭐 30%대에서 머물렀어요. 그래서 그 전에 비가 와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물을 빼서 오름 수위가 안 받치더라고요. 계속 비가 많이 와도 수위가 올라오지 않았는데, 이제 어제 태풍이 물러가면서 뭐 이쪽 지역에도 많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비가 내렸어요. 그래서 제가 와보니까 어젯밤에는 하루에 수심이 한 40cm, 50cm 정도 좀 올라왔더라고요. 그리고 지금도 제가 대편성하고 나서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됐는데 한 2cm? 그러니까 1시간에 1cm 정도는 올라온 것 같아요. 1시간에 2시간에 한 1.5cm 정도는 물이 올라온 것 같은데, 어제보다는 물이 굉장히 많이 안정이 됐고요. 물색이 좋아졌고, 지금 물 올라오는 거는 제가 봐서는 내일까지는 이제 물 들어오는 양이 많이 줄어서 한 10cm 정도쯤 올라오면은 뭐 물은 더 이상 이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을 것 같아요. 자, 오른쪽으로는 이 냇가가 들어오는 골짜리고요. 이 왼쪽으로는 좀 평평해요. 금광저수지가 보면은 계곡형 저수지이긴 한데, 하류권 넘어서 중류 쪽으로는 그냥 이제 다 토사가 밀려들어서 물 빠졌을 때 보면 다 평지형처럼 평평하거든요. 그런 상태입니다. 그리고 왼쪽으로는 수심이 한 1m 한 60, 70 조금 깊고요. 오른쪽으로 갈수록 조금 얕아지는 그런 상황이에요. 아, 요새 붕어를 제대로 좀 못 잡아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, 섣부르게 어떤 뭐 장담을 하진 말고 하여튼 좀 기대를 가지고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걸었어. 아, 뭐야. 아, 나 진짜 엄청 불안하네. 와. 오늘 낮에부터 낚싯대 편성하고, 찌! 올라오는 거 처음 봐서 참질했는데 블루기회 나왔어요. 아. 야. 진짜 징조 안 좋네, 오늘. 아, 이거. 아. 고기 나오려고 하면 이런 계곡지들은 해 떨어질 때가 되게 확실한 피딩 타임 중에 하나거든요. 해 떨어질 때 무조건 입질이 들어와야 되는데 입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. 입질이 안 들어오니까 마음이 엄청 불안하네. 편안하게 마음을 먹고 해야 되는데.
찌부른 다 밝혔고요. 이제 어둠이 내리고 있는데요. 아, 이런 상황이면 진짜 계속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해 떨어질 때 입질을 좀 받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지금 시기에 뭐 이제 시작이니까 밤에 들어올 수 있지만 아 그래도 지금 입질이 안 들어오는 게 좀 그러네요. 하여튼 뭐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저는 뭐 한두 번은 반드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낚시를 해야지 낚시가 힘들지가 않고 기대감이 생기는데 사실 기대감은 좀 떨어져요. 지금 아우 전혀 여태까지 입질 한 번도 못 받았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. 상황이 나쁘지 않은데 뭐 기대감은 떨어지지만 이제 밤낚시 시작이니까 희망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걸었다. 이건 붕어야. 붕어야. 그래. 좀 잘긴 해도 붕어다. 붕어다. 드디어. 드디어. 야. 붕어가 굉장히 얇게 붙었어요. 와. 주둥이 떨어질 뻔했네. 근데 왜 이렇게 자냐. 진짜 붕어가. 야. 이거 딱 일곱치. 그래도 붕어가 나온 게 너무 기뻐요. 지금. 와. 진짜 분위기가 너무 쎄했거든요. 근데 이거 너무 작긴 한데 일단은 붕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사이즈는 크진 않지만 7치짜리 제가 짧은데 이거 이팔대로 이 떨어지는 자리 바로 붙여놨거든요. 굉장히 얕게 한 여기는 한 1m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찍 쫙 밀어올리는 입질에 7치짜리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아 붕어를 너무 못 잡으니까 이런 거 잡아도 너무 기쁘네. 자 이제 시작이니까 한번 아이고 얘는 첫 번째 붕어고 사이즈가 작으니까 바로 살려주도록 할게요. 자 가자. 위로 올려라. 위로 올려. 야, 올라온다, 올라온다. 봐봐. 뭐 하나 붙어 있어요. 올라와. 걸었어, 걸었어. 그래. 내가 올라온다라고 했잖아. 으아싸. 좋아. 좋아. 와, 오, 아주 크진 않아도 여기가 지금 야, 하나 아까 거보다 조금 더 크네. 요 낚싯대가 다 깊은데 지금 여기 한 2m 앞에까지가 지금 판판하고 뚝 떨어지거든요. 그 뚝 떨어지는데 중간에 턱에다 세워놨어요. 그랬더니 요대에서만 지금 두 번째 때가 나왔습니다. 아, 요건 한 8치 정도 조금 넘겠네요. 붕어가. 자, 두 번째 붕어 잡았습니다. 자 지금 시간이 12시 반인데 뭐 밤에 바람이 터져갖고 지금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요. 아, 안 그래도 여러가지 상황상 분위기가 안 좋은데 바람까지 부니까
일단 낚시 찌보기도 너무 어렵고, 그리고 또 고기들도 뭐 밤에 이렇게 바람 불고 이러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. 특히 바람이 이렇게 되게 건조한 바람 불고 이러는 게 되게 좋지 않은데, 붕어는 안 나오고 바람은 불고 여러 가지로 참 힘든 상황입니다, 지금. 이들이 진짜로 대중온당해가지고 미칠 수가 없어진 건지. 자, 금강저수지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비가 좀 와서 물이 좀 움직였겠다 싶어서 그냥 왔는데, 와서 보니까 현지분이 말씀하시는 게 고기가 얼마 전에 집단으로 폐사를 했다고 다 편성하니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뭐 그래도 붕어가 폐사를 해도 다 죽진 않기 때문에 낚시를 좀 기대를 가지고 해봤는데요. 잔챙이 붕어 두 마리. 잔챙이 붕어 두 마리. 그리고 두 번째 잡은 붕어는 어제 제가 잡을 땐 얘기 안 했는데, 잉붕어였어요. 아마 여기 낚시터가 있는데 거기서 좀 흘러나온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요. 그 외적으로, 그래도 옥수수 완전히 씹혀서 껍데기만 나오는 입질을 한 두 번 정도 받았는데, 제가 공교롭게도 다 그 두 번 입질을 못 봤어요. 다 못 봐서 조금 늦게 챔질해가지고 보면은 옥수수만 씹혀 있고, 그런 건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. 그게 좀 이렇게 운때가 잘 맞으면 하루에 입질을 몇 번 못 받아도 그걸 딱 놓치지 않고 잡아내야 낚시가 진짜 재밌고, 오늘 뭐 그래도 좀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, 뭐 조가도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몇 번 있었던 입질을 공교롭게도 다 못 봐가지고 카메라에 좀 좋은 붕어를 담을 수 없어서 그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막 이제 대편성을 막 마쳤는데요. 금강저수지에서 뭐 제가 이렇다하게 조가를 내지 못해서 서산으로 바로 이동을 해서 중앙리 수로에서 이제 낚시를 하려고 합니다. 사실 이쪽에 좀 조가는 좀 있었다라고 하고요. 저는 어제 낚싯대를 피자마자 뭐 별로 안 좋은 얘기를 들어서, 이게 뭐 고기가 집단 폐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,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해봤는데 뭐 손바닥만한 붕어 두 마리밖에 못 잡아서요. 지금 이쪽 중앙리 수로가 조금 조가가 핫해서 제가 그냥 바로 이동을 했습니다. 저는 여기서 조금 뭐 힘들지만 뭐 밤을 뭐 셀 수는 없고요. 힘들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낚시를 해보고 내일 오후까지 하여튼 1박 낚시를 한 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그때가 제일 흥분되고 기대되는 것 같아요. 이 낙지를 밝히는 시간. 여기가 밤낚시도 뭐 어느 정도 되지만 낮낚시가 오히려 또 요새 괜찮았다 그래요. 그래서 지금이 뭐 당연히 수로고 피딩 타임이죠. 그래서 지금 좀 입질을 받으면서 시작하면 조금만 편하게 시작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왼쪽에 세 번째 거 씹는다. 위로 올려라. 올라온다. 걸었어. 근데 야, 첫 번째 봉합니다. 중앙미술에. 근데 생각보단 CR이 작네. 야, 이 아르미니티스로 걸린 거 보세요. 제가 많이 올라왔을 때 채지 않았거든요. 조금 올라온 거 보고 챘는데 아랫미술 걸렸다는 얘기는 침질이 조금 늦었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바늘이 입안에 들어와도 입질 자체가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예요. 지금 제가 보니까 뭐 일기예보 보니까 내일 뭐 경기 북부 강원도 이런 데는 한파주의보더라고요. 여기도 지금 굉장히 추워요. 그러니까 아마 입질이 좀 굉장히 약하게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이거 뭐 한 7구치밖에 안 되니까요. 이거 빨리 살려줄게요. 중앙예술로에서 지금 시기에 이만한 봉을 잡기 쉽지 않은데 고기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좀 걱정 많이 되긴 하네요. 자, 일단 붕어 뭐 얼굴은 봤고요. 바로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1번 올라온다. 걸었어. 와, 크다. 좋아. 와, 싸. 좋아. 야, 진짜 잘 올리네. 일로 와라. 야, 한 마리 했습니다. 진짜 오랜만이네. 우, 뜰채가 묵직해. 우와, 폭불이네. 야, 제대로 된 거 진짜 오랜만에. 챔질도 정확하네. 윗입술에 정확히 걸리고. 자, 오랜만에 혹부리 붕어. 우리 혹부리 붕어들 되게 좋아하잖아요. 와, 잘 생겼습니다. 이거 허리급 충분히 될 것 같은데
쫙 뿌리봉합니다. 처음에 일곱치가 나오고 날씨가 춥고 지금도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. 거기다가 입질, 약한 입질에 일곱치가 나와서 와 이거 오늘도 또 안 되나 싶었는데 일단 잘생긴 뿌리봉합 한 마리 만났습니다. 볼 때 봐도 한 30, 한 4, 5? 5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일단 망해 한번 넣어볼게요. 이야 잘생겼네. 개측 한번 살짝 올려볼까? 얼마나 되나? 어깨가 깡패붕어네. 깡패붕어 37.5 딱 37.5 나오네. 네 잘생겼네요. 진짜 혹부리. 야 어깨 빵 보세요. 빵이 끝내주네. 1번 오른쪽 1번 오른쪽 1번 올랐다. 클럽도 크다. 좋아. 진짜 오랜만에 네 번째 붕어가 나왔는데 사이즈가 작아. 가운데 거 이거 붕어야. 이건 붕어야. 이제 들어간 거 봐. 우와. 이제 들어간 거 봐. 어? 컸어. 야, 이거 얼음 낚시 같네. 구멍에서 찌가 다른 거 하다 보니까 찌가 옆으로 싹 기울여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. 그냥 툭 밀어버리니까